이번 시간에는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용 오브젝트와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대체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할 때 도메인용 오브젝트를 정육면체 큐브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한번 얘를 좀 스케일을 이렇게 좀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UV 스피어를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UV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로우에 대해서 얘는 플로우, 뭔가를 방출하는 플로우 오브젝트로 사용할 거고, 방출할 내용은 리퀴드, 그리고 얘는 지하머트리, 플로우 비에블 지하머트리 갖고 이 자체가 리퀴드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. G키 누르고 Z키 눌러서 좀 올려주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지금 큐브 모양의 정육면체인데 얘를 도메인 오브젝트 사용하겠습니다. 어떤 도메인 오브젝트냐, 리퀴드용 도메인 오브젝트. 이제 이렇게 하고 베이크 데이터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 스피어가 하나의 물처럼 밑으로 이제 뚝 떨어지면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것입니다. 좀 속도가 느린데. 예, 이제 베이크가 끝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러면 도메인 형태가 사각형이니까, 정육면체니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. 그런데 나는 이 사각형 말고 뭐 원뿔형으로 하고 싶다. 한번 얘를 제거하고 얘도 제거하겠습니다. 제거하고 Shift-A하고 UV-Sphere하고 지금 기존의 것을 베이크된 것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프리데이터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베이크 상태를 지워주겠습니다. 프리데이터.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얘를 제거하고 나는 시뮬레이션이 사각형이 아니고 이 콘 형태에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케일 좀 더 키워주겠습니다. 그리고 얘를 도메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. 플레이드하고 도메인, 그리고 리퀴드용 도메인을 만들어줬습니다. 얘는 원래 값 그대로고 플로우, 리퀴드, 지하머트리고. 이제 보면은 시뮬레이션 안 만들어졌습니다. 얘를 이용해서 베이크를 해줍니다. 베이크를 해주겠습니다. 베이크가 다 끝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베이크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보겠습니다. 보면은 분명히 이 도메인 모양은 이렇게 원뿔형인데 실제 시뮬레이션은 정육면체 형태로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메인 오브젝트의 형태가 정육면체가 아니더라도 디폴트로 해당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 형태의 도메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. 즉, 이 오브젝트를 감싸주는 바운딩 박스. 이 바운딩 박스 보고 싶다? 그러면은, 이쪽으로 와서 뷰포트 디스플레이로 가서 여기를 체크해봅니다. 그럼, 이 콘을 감싸주는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의 바운딩 박스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, 실질적으로, 도메인 오브젝트는 이 원뿔이지만 시뮬레이션은 이 원뿔을 감싸주는 바운딩 박스 형태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. 따라서 나는 정육면체 형태가 아니고 특정한 형태에서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발생하도록 하고 싶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,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
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도메인 오브젝트를 바운딩 박스 형태로 인식해서 플레이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.